지금 그 페루에 계시는 그분들 중에 또 확진자가 페루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신 우리 최락천 선교사님이 지금 기도 제목을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루의 최락천 선교사님, 윤희정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중보기도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최 선교사님은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왔던 지방 사역을 12월 말에 2주 동안 다녀오신 후에 고열로 인해서 며칠 앓고 계셨었는데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의사의 권유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증상이 확실하다며 그렇게 진료를 받고 있던 중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자꾸 떨어져서 혹시나 해서 CT를 찍어봤는데요. 폐가 70%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빨리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여러 병원들을 알아보긴 했지만 이곳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호흡기 감염내과 전문 의사를 소개받아서 하루에 한 번씩 집으로 방문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과정에서 산소 포화도나 약 효과의 목사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자꾸 권하고 있지만 현실상 이곳 페루는 병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월 1일부터 다시 국가 비상사태로 이제 거리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곳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 것은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많은 가운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을 치료하며 겪어보니까 산소통은 보통 80만 원에 충전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병원에 입원하려면 뭐 1,500만 원 정도를 먼저 수납을 해야 입원도 가능하고 또 약값과 검사비 등등 이 현지인들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의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로서는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최 목사님은 앞으로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에 환자들이 많다 보니 병원에 못 가서 저희처럼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 구입과 산소통 구입과 산소통 충전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폐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면 바로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받을 수 있는 물질적 재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모두 코로나 증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증상이 그래도 심하지 않아서 의사의 처방으로 약으로 치료 중입니다. 현재 심각한 최 목사님의 상태에만 집중적으로 치료 중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또최 목사님만 또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또 이후로도 함께 해주시고 또 빠른 회복으로 인도해 줄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애틀에 계시는 킨슬러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기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선교사님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주의 종들이 모이셔서 너무 수고 많으시네. 네,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 우리 기도 제목 저희가 이제 지금 올렸는데 또 멀리서 시애틀에서 이렇게 실시간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과 또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정말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아마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종들이 이 세상의 그 재앙 속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정말 병마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천학천 선교사님 또 윤희정 사모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또 거기서 정말 그 치료도 받기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페루에서 고생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주여 찾아가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타게 그 남편 목사님을 돌보는 윤희정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이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이 재앙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간이 너무나 교만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깊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 땅에 가서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힘이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그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에게 정말 그 면역성을 돋구어주시고 그 온몸에 정말 그 온몸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오르만지사 그 엘리야 손지자를 정말 회복시켜 주셨듯이 주여 권능으로 권능의 손으로 정말 그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페루의 상황 속에서 주님 그 페루의 그 많은 국민들도 지금 그 병마에 허덕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페루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병에 허덕이는 그 수많은 수천 수만 정말 1억 명이 넘도록 정말 이 시달리는 이 고통의 인간의 고통을 주여 그 사사스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우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곳곳 세계 도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복매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그 모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병균이 되는 것들 주여 다 물리쳐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천학천 선교사님 그 땅에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종의 눈물과 그 종의 기도를 주께서 다 아쉬우니 주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병마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과 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또 우리 윤희정 사모님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그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는데 그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그 목사님을 치료하며 또 위로하고 그 힘이 되는 돕는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게 주여 성령께서 그 강한 믿음과 능력으로 그 사모님을 정말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페루 땅에 그 수많은 수천 수만의 또 그 국민들이 지금 병원비도 없이 그냥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도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을 주여 우리가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 땅에 주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것을 허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그 축복의 도구로 또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거나옵나이다. 주여 아멘. 지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최낙천 선교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에게도 권능의 힘으로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주여 안수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의 권능이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 자녀들 위해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오며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갈 때까지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정말 그 이 복음을 위해서 일어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로
다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